Rumors. I solemnly swear that I am up to no good.여러분들은 혹시 이유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튜브 이유식을 굉장히 애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튜브 이유식을 의외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튜브 이유식 자체에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튜브 이유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일단 튜브 이유식이란 앵무새의 식도에 긴 호스, 즉 튜브를 넣어서 소낙 내부에 직접적으로 이유식을 주입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사육 방식 중 하나를 말합니다. 네, 이 튜브 이유식이 식도에 호스를 넣고 주입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것이 좀 약간 기계적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인지 튜브 이유식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은 게 또 현실이에요. 사실 튜브 이유식은 의외로 동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경계를 하거나 입맛이 까다롭거나 등등으로 인해서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심한 이유조들. 둘째, 잔망이 심해서 배가 고프면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서 이유식을 먹이기에 시간이 유독 많이 걸리는 이유조들. 세 번째, 부리 구조상 숟가락이나 주사기로 먹이기가 힘든 이유조들. 네 번째, 병에 걸렸거나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서 약 또는 먹이에 있어 주입하는 용량이 정확해야만 하는 개체들 등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애조인이 선호하는 방법이고 또 심지어는 앵무새 중에서도 이 튜브 이유식을 재밌어하는 새들도 되게 많습니다. 다 예를 들면 주인이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나서서 튜브를 삼키는 애들이 있어요. 눈금이 있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양을 주입할 수 있고 또 조금도 밖으로 흘리지 않고 뱃속으로 주입할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이유식이 부리 주변으로 새질 않으니까 깃털과 그 주변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훨씬 더 위생적이다라는 거죠. 튜브 이유식을 아직 해본 적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난 앞으로 튜브 이유식을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배워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튜브 이유식은 앵무새 카페 또는 개인 분양을 받을 때 분양자와 입양자가 만나서 직접 주사기를 잡아보면서 입에서 입으로 설명을 아름아름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거를 한번 영상으로 가르쳐볼까 해요. 일단 튜브 이유식을 무서워하는 첫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튜브가 식도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기도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 겁이 난다, 이런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도에만 안 들어가면 무서울 이유도 별로 없겠네요.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는 사고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입구가 어딘지를 알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회색 앵무새의 구강 내부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좀 괴상하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 혀 뒤에 있는 구멍이 식도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혀 뒤에 있어야지 혀가 음식물을 넘겨주기 편할 테니까, 그쵸? 하지만 틀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기도 입구예요. 여기가 닫히고 열리고를 반복하면서 호흡과 발성을 조절하는 겁니다. 튜브 이유식이 막상 배우면 굉장히 쉽다는 것도 이 기도 입구의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만 피해서 집어넣으면 무조건 식도거든요. 자, 기도 입구 뒤로 크게 동굴 같은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가 바로 식도예요. 여기로만 들어가면 튜브 이유식은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는 게 문제일 리가 없죠. 튜브 이유식을 무서워하는 두 번째, 바로 사고 사례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튜브 이유식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주사기에 연결한 부분이 빠져가지고 애기새가 튜브를 삼켜버리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아, 참고로 앵무새 이유식 튜브의 재질은 보통 연질 플라스틱이나 실리콘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훗날에 무조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꺼내주는 게 어려울 경우 개복 수술을 해서 꺼내줘야 하는 생각보다 되게 큰 사고예요. 하지만 사실 이것도 예방하기가 되게 쉬운 문제예요. 아기새의 얕은 목넘김으로 그 긴 튜브를 꿀꺽 삼켰다는 건 애초에 튜브가 너무 짧았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그냥 길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튜브 이유식의 적정한 길이를 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앵무새의 부리 끝을 기준으로 눈까지, 그리고 눈에서 흉골 끝부분까지를 이었을 때 그 길이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튜브를 삼키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 3cm에서 5cm 정도의 여유 길이를 남겨서 잘라줍니다. 예를 들어 부리에서 눈까지 3cm, 눈에서 목까지 5cm라면 최소 12cm 정도가 적정 길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더 길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 그럼 튜브는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었고, 그럼 이제 튜브를 잘 집어 넣어야 될 텐데,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를 피해서 넣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혀의 뒤에 붙어 있죠. 튜브를 집어 넣을 땐 새 입천장을 타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튜브의 끝부분 각도를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집어넣으면 튜브가 자연스럽게 입천장에 붙은 채로 식도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식도는 기도와 달리 약간 각도가 치우쳐져 있는데 새의 시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왼쪽이네요. 따라서 튜브를 위쪽으로 향하고 살짝 왼쪽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조심히 집어넣으면 새도 스스로 튜브를 삼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식을 피스톤 집어넣어 눌러가지고 집어넣으면 튜브 이유식은 그렇게 끝입니다. 아, 빼는 거는 그냥 천천히 편하게 빼시면 돼요. 자, 튜브 이유식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